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의 오늘의 주식시황 1월 30일자 장중 스팟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양대시장 거래소 마이너스 1290억, 코스닥 마이너스 470억, 그리고 꾸준히 매수해주던 선물을 오늘 마이너스 4600계약 정도 매도하고 있으니까 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자, 거래소에서는 기간이 좀 받쳐주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마이너스 1% 정도 조정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0.7% 정도 조정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GS건설 차익 실현했거든요. 자, GS건설 잠깐 볼까요? 자, 33,000원에서 장이 흔들리는 걸 보고 자, 차익 실현했고요. 장 12시 인근 되기 전에 장이 돌아서는 걸 보고 현대차를 매수를 했습니다. 156,000원 어저께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온 걸 보고 양봉 쓰고 그 다음에 20일 60일 다 돌파하는 양봉 보고 156,000원에 매수를 들어갔는데요. 잘 가던 주가가 장이 밀리니까 같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순환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종목 교체를 했는데,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 하이닉스는 거의 3% 육박하기 지금 마이너스가 있죠.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제가 뽑아놓았던 종목들은 마이너스권인데 그래도 현대차는 플러스권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152,000원 유지한다면 별 무리 없기 때문에 매수에 들어갔고, 장중에 보시면 외국계 매수세가 잡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종목 교체한 것이었는데, 오늘 장이 그래도 좀 조정 첫날이라서 그런지 강하게 가기보다는 좀 조정을 같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장 마치고 난 이후에 오늘의 주식시황에서 다시 한번 보기를 하고요. 자, 오늘은 조정 첫날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차익 실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차익 실현하면서 잠시 쉬어가는 그런 하루 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또 전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